놀면서 돈 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삶이죠. 그렇죠. 놀면서 돈 버는 거. 그렇게 돈 벌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 내 얼마나 개미같이 일하는데 놀면서 돈 번다니 놀려고 돈 버는 거지. 아, 그렇구나. 놀면서 돈 버는 수준은 안 됐어요 아직. 아. 네. 그러려면 뭘 한참 더 해야지. 아,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놀면서 돈 버는 게 모든 많은 사람의 꿈이라는 거는 그만큼 놀면서 돈 번다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일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에서 금융소득 쪽으로 이제 가야지 놀면서 돈을 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건 자기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이나 시스템.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플랫폼과 시스템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개미처럼 일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래 누가 보기에는 내가 놀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놀고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텐션인 거야. 엔드야 엔드. 맞아요. 맞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하시면서 뭐 유튜브 같은 거 찍으시면서 이제 요리하잖아요. 네. 그런 건 약간 노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놀면서 돈 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마음먹기 달린 거는 맞긴 그쵸. 맞는데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 노는 진짜 리얼 텐션 노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일인 거야. 다 일. 사람들을 만나서 술 먹는 자리까지 이게 그렇죠. 다 뭔가 막 다음에 뭐 어떤 그 뭐 실질적인 어떤 뭐 인맥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그것도 일의 일환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넌 네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 이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일이거든. 아 일이지 당연히. 이것도 일이거든. 기타 치면 좋죠. 기타 치면 좋은데 녹음 잘 안 돼.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계속 기타 쳐야 돼. 그치, 이건 일이거든. 그렇죠. 네. 뭐 약간 그 마음가짐과 그 어떤 그런 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랄까 경계에 있어서 어떨 때는 모든 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떨 때는 모든 게 약간 재밌게 노는 놀면서 돈 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비단 뭐 음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예체능 쪽 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삼게 된 건데 근데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데 안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럼요. 모든 일은 다 힘들어. 그럼요. 직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일들은 다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때 그 각오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오롯이 즐기지만은 못할 것이다. 아이, 그럼요. 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요. 하기 싫은 것도 꼭 해야 되는. 그렇죠. 이건 그래야 직업인 거야. 그래야. 그래야 이제 그 재미있는 30%를 할 수 있어. 70%는 무조건 힘들어. 그렇죠.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취미로 남겨놓는 게 오히려 진짜 훨씬 보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까지 가는 건가요? 정말.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도 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일로 하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데 좋아하기라도 하니까 버틸 만한 거야. 맞아. 맞는 말이에요. 힘든데 안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아 그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놀면서 일한다라는 게 꼭 금융소득을 가진 자산가가 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아끼고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와중에 좀 재미를 찾는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자라는 네. 정도로 건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끝. 끝내는 걸로. 여기서 또 개소리 그만하고. 끝내야 돼. 여러분 코인 조심하세요. 그러지 마. 이런 거 하지 말자. 마음 상처받아. 다들 실토해봐. 3전 얼마 아니, 들어왔어. 아니 하지 마. 3전 평단 얼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하지 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3전 너 3전. 아, 뒤통수 맞았다. 3전 지금 이 가격이면 이제 3전 10주도 더 살 수 있어요. 3전이 많이 떨어졌거든. 10주도 더 사 이 가격이면 61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평단이 이거보다 이제 낮다면 10주 가격이 여러분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자 T170AC2 모델 61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카야와 블랙우드 브랑코우드
브라운 브라운 코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 스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가셔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냥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ade in China, 전장 103cm, 무게는 1.81kg, 두께는 105mm, 구프레 뒤뚤레는 78mm, 쉐입은 오디토리움에 솔리드 레드 시더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 카야 피니쉬는 사틴 오픈포어 피니쉬, 지난 시간에 완전히 글로스 피니쉬에서 질감이 훨씬 더 내추럴한 질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넥 카야고요.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기업이 18:1, 너트 블랙 그라파이트 43mm, 지판이 브라운 브랑코 우드, 로즈 우드 대체목이죠. 지판은 350mm 반지름, 지판 공열,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가 지난 시간이랑 좀 달라요. 스테이지 라그 아니고 아스트로 라그입니다. 조작부도 좀 다른가요? 똑같아요. 조작부는 똑같군요. 네, 같아요. 브릿지는 브라운 브랑코 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올카야보다 좀 더 이제 그 미들 하이 대역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재료가 더 많은 느낌. 예. 약간 살짝 더 스파이시한 느낌. 네, 맞아요. 이게 앤섬 픽업 써보면 앤섬 픽업에 이제 마이크랑 그거는 이제 블렌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에조만 썼을 때 사운드가 그 요 전 시간의 사운드고 요거는 마이크 쪽으로 큰 것 같아요. 이게 피니쉬가 일단 이제 없어서 그런지 약간 이게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그 약간 매콤한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근데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완전히 초고역대의 별가루 영역이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낮은 영역대에 약간 중고음대? 네, 그렇죠. 그쪽이 우리가 흔히 매콤하다고 얘기하는 그 영역대인데 거기가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데 그 매콤한 게 우리 막 그 멕시코 그런 느낌의 매콤함은 아니고 그냥 살짝 고춧가루 그냥 짜장면 위에 고춧가루 그냥 후추 살짝 넣은 그 정도 느낌의 매콤함입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존재감은 확실히 더 있네요. 핑거 사운드 좋은데요? 잘 나온 마호가니 시더탑 기타 같은 맞아요. 느낌의 사운드, 전형적인 사운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픽업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스테이지 라그가 괜찮아서 아스트로 라그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이것도 일단은 다 중립으로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 매워. 확실히 매워. 중음대가 막 뭉쳐있죠. 많아요. 이건 미드를 많이 빼야 되겠네요. 여기 이게 노치 필터랑 그 미드 프리퀀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미드 로우를 뺐는데 얘는 미드 하이도 많기 때문에 그냥 미드를 가운데다 놓고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미드 영역이 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로우도 조금 빼고. 잡아야 더 빼볼게요. 네, 더 빼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많아요. 너무 많이 뺐다. 너무 쨍쨍거리죠? 저는 아깝게 난 것 같아요. 미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성향 자체가 그 매운 성향이 좀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시간이랑 성향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저번 시간에는 반주하기에 좀 좋았다고 한다면 이거 핑거가 조금 좋아요. 더 괜찮죠. 네네네. 저희 핑거 들어볼게요.
존재감이 그죠. 침투력이 그죠. 그러면 솔로 솔로도 아마 그죠. 사운드가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종음이 많으니까 네. 치고 나가는 사운드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렇습니다. 여기 그럼 앰프에서 미드를 좀 빼볼까요? 앰프에서 빼야 되네요. 네. 어, 이건 좋네. 얘만으로는 이제 커버치기보다는 맞아요. 앰프랑 같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약간 좀 평화로운 느낌의 성령 충반이었으면 그쵸? 얘는 좀 통성기도 주여 이런 저의 한 주평을 지금 만들어주고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네. 김치만두 느낌 비빔 맛있어. 맛있어. 매워 매워. 좋아요. 자, 그럼 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컨트리 계속 가는 걸로 해서 네네. 이거는 비키 비키 무제. 컨트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영업쇼터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미 한 줄 평 만들어 주셔가지고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는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평화로웠다면 이거는 이제 통성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 통성기도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비비라고 김치만두 이렇게 비비라고 김치만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68.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8. 평균 점수 68점입니다. 둘 다 지금 지난 시간이랑 나머지 다 똑같고 편의성만 하나씩 떨어졌어요. 똑같이 내려갔네. 어, 왜냐면 이 편의성이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 스트로크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스트로크가 좀 더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좀 더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핑거로서의 매력이 있긴 있지만 활용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 시간에 그렇죠. 모델이 조금 더 여기저기 쓰긴 좋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69, 68 계속 그 언저리에서 맞아요. 가네요. 라그는 이게 크게 차이 나지 않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레드넛입니다. 그래서 드레드넛에서 또 오는 요 느낌이 지금 레드시더랑 카야 치쿠파는 동일하기 때문에 요 약간 매콤한 미들이 드레드넛 바디를 만나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드레드넛이 네, 왜냐면 만약에 그쪽 그쵸? 빠지니까 어 드레드넛이 그 미드를 잘 감당을 해내주면은 오늘 세대 중에선 유일하게 70이 가능한 건 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같은 거에 드레드넛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